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잠시 광고 나간 사이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가볍게 여쭤봤는데 뭐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중앙대학교 계시는 거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서울대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서울대우 교수님, 설 교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그 일, 연구나 뭐 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설 교수님한테는 그냥 설 교수님이라고 하세요. 서울대우 교수님이라고 그러면 대우 교수님인 줄 아시잖아. 아, 그럼 이제 설 교수 대우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런가? 예, 설대우. 좀 썰렁했나? 아, 예, 저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백신 개발도 하고 있고. 예. 백신 개발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세요? 예. 또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제조합 백신 형태라 그래서 요즘 뭐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영국에.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옥스퍼드랑 하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제조합 백신이라고 그래서. 어떤 겁니까? 제조합이라고. 제조합이라고 하면 바이러스 전체를 백신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서 아주 중요한 일부분,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표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돌기 있죠. 그것만 가지고 백신을 제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주 유전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하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백신을 제조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그 기술을 가지고는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유전병 치료제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고 또 암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백신 또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치료제 개발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을 괜히 모셨네. 빨리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연구를 하시라고 그럴 걸. 그나저나 그거 너무 걱정이 돼서요. 1300만 이제 돌파를 한 데다가 미국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인데 뉴욕주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시 이렇게 락다운 다시 재개한다 이렇게 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일단 뭐 국내외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수도권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지방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대전 지역에 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은 좀 잠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해외 유입이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유입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국민 정서가 좀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봉쇄를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들어오는 분들이 뭐 이제 어민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이거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주로 3D 쪽에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해외 유입이라는 건 교수님 어떤 겁니까? 만약에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 들어와도 해외 유입으로는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든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든지 이제 일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든지 그러는데 지금 최근 한 2주의 양상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노동자분들이 확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저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외 유입이 많아져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확진이 더 많은 정도로 국내에서는 뭐 한 20여 명 발생했는데 해외에서는 뭐 43명이나 어제는 발생할 정도로 들어오실 때 이게 다 뭐 열 체크도 하고 또 굉장히 요즘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못 걸러냅니까? 아, 이제 걸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발생해서 훨씬 중요한 것은 국내 발생이거든요. 국내 발생은 왜 중요하냐면 국내 발생은 깜깜이 환자가 있다든지 추적이 안 된다든지 또는 추적이 되더라도 추적이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 양상이 굉장히 빠를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추적이 가능하다. 그렇죠. 추적이 가능하죠. 숫자가 많아도 추적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정 수준 많아지게 되면은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훨씬 까다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격리를 한다든지 또는 입국을 하는 것 자체를 제한을 두게 한다든지 정책으로서 막을 수 있는 권역인데 그렇습니다. 지역 감염이 이제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지역 감염은
전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깜깜이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도 어렵고 이제 그런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가령 예를 들면은 감염이 안 됐다고 하는 증명서를 첨부를 하다든지 네. 아니면 국내에 왔을 경우에는 지금은 15일 격리를 하는데 뭐 한 달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렇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자국 우리 국민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 외국 분들이든 상관없이 지역 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고 그렇죠.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손에 쥐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국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계속 깜깜이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계속 추적이 안 되는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이게 문제인데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있다가 쭉 환자가 늘어났다가 환자가 쭉 줄면서 우리가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그렇죠. 오게 되는데 그때 부근에서 거의 0명 1명 수준이 9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 이태원이 국내에서 네. 그러는데 이제 이태원에서 터져가지고 다시 어려워지면서 이제 바이러스도 좀 별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그런 어떤 긴장도 좀 이완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상황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의 나빠진 국내 상황을 옛날처럼 되돌리기에는 기본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되돌리니까 0명 0명 수준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해외 유입이라기보다는 예. 일단 기본적으로 3밀이라고 하는 조건을 피해 주셔야 되는데 예.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금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긴장이 많이 이완이 됐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어디에서 좀 터졌다 이래도 뭐 본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타성이 젖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다소 이제 우리가 그 긴장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수준을 0명으로 옛날처럼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수준이 계속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향후 가을의 감기 시즌 그러니까 이제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독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감기 또는 독감 증상과 증상이 겹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감만 하더라도 겨울에 되면은 몇 백만 명이 독감을 앓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네. 우리나라에서만 몇 백만 명이 이제 그렇습니다. 독감을 앓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독감인지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체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백만 명을 이제 검사하기도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감기나 독감 시즌이 아니니까 예.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감기나 독감 시즌, 특히 이제 겨울에 독감 시즌이 오게 될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감을 앓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독감과 코로나19가 구분이 안 되고 수백만 명이 독감을 앓게 되는 게 통상적인데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즌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한 2개월 정도 두고 네.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전 같으면 빨리 병원 가서 수액을 하나 맞아 그랬는데 요즘 병원 자체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감염될까 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는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모이는 곳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내과 같은 데 감기가 걸리면 가게 되는데 네. 내과다 그러면은 나 이외에도 유증상의 감기 증상을 그러니까요. 보이는 사람이 왔을 수 있고 네. 나도 거기에 감기 증상 비슷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감기인데 코로나19가 네. 아니고 네. 그런데 오히려 가서 이제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아무래도 병원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해외 있어요. 상황이 사실은 더 궁금해요. 우리나라 뭐 사실은 0명까지 갔다가 뭐 4, 50명대로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리는 소식에 대하면 우리는 진짜 에?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나라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엄청나죠. 지금 네. 예를 들면은 이 바이러스는 최근에 뭐 WHO가 뭐 공기 중 확산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것은 마스크가 일상화되지 않고 마스크를 네. 잘 끼지 않는 그쪽 사람들 얘기의 수준에서 공기 전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예. 마스크를 항상 이제 이런 상황에서 끼는 우리로서는 지금의 방역하고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확실히 착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영국
미국이나 이런 최근에 아주 크게 유행했던 곳을 보게 되면은 일부 국가는 아직도 1차 유행인 데가 있고요. 네. 다른 국가는 1차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다가 봉쇄 해제를 해서 2차 다시 유행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예컨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는 여전히 지금 1차 유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 하루에 미국은 사망자만 4천 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망자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하더라도 하루에 4천 명이 죽은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천 명이라고 하면 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100명 사망한 예도 없으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하루에 10명 사망한 예도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없거나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그랬었죠. 심지어는 5명 이하로 거의 우리가 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4천 명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 4천 명대, 몇천 명대, 그 다음에 하루 확진자가 7만 명대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예. 조만간 아마 10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초기에 이제 초기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놀래가지고 수단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떨어뜨립니다.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경제가 매우 심각해지니까 서둘러서 봉쇄 해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 빨리.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첫 번째 상황보다 더 나빠졌어요. 지금은 초기에만 하더라도 5만 명이 거의 맥시멈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7만 명을 찍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더 나빠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한 번도 1차 유행에서 완전히 우리처럼 바닥으로 찍었다가 다시 2차 유행이 된 게 아니라 그냥 1차 유행에서 약간 감소하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이 되고 있는 게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와 방역이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심각하게 죽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또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신종플루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네. 사실 신종플루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두 개를 다 동시에 돌릴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예, 예. 희생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치사율이 0.01%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똘똘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인데 이 두 개를 돌린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는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이제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중국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념상으로는 중국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봉쇄 해제를 한다든지 단계적인 봉쇄 해제로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다시 미국이 봉쇄 해제를 한다고 해도 봉쇄 해제의 수준이 저런 수준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불만이 생기면서 그렇지. 그 불만 때문에 봉쇄 해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꼬리가 잘리지 않고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일본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초기에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부터 제가 올림픽 못 한다 그랬었거든요. 예. 올림픽 했으면은 지금 했겠죠. 그런데 예. 지금에서부터 다시 1년 연장됐지 않습니까?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도 또 못 한다는 게 이거. 아마 일본은 올림픽을 못 할 거야, 이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이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탈리아나 이런 데도. 네. 지금 그쪽에서도 봉쇄 해제를 하고 있으면서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둘 다 해결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설 교수님을 매신 이유가 약학 전공이시라서 네.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말씀 중에도 똘똘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은 계속 뭐가 나올 것 같고 남데스비리도 나온다 효과가 괜찮다 그러고 아까 또 뭐 옥스퍼드랑 하는 것도 나 근데
어느 정도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걸 여쭤보려고. 정확한 팩트를 좀 알려주세요. 예. 아, 예, 이제. 일단 치료제부터. 예,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예. 아, 이 주식시장이 그 요동을 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네요. 예? 아, 저희 너무 과 팩트 부분만. 노이로제. 제가 팩트 부분만 좀 건드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이니까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예. 램디시비르는 처음에 예. 나올 때부터 저는. 이거 약 같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약 같지도 않다. 예, 약 같은 것도 아니다. 이게... 제가 아주 세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약이 될 것 같으면은 설탕물도 약이 될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설대우 교수님이라고 설탕. 예. 아 진짜요? 예,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예. 이 약은 원래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이미 실패한 약이에요. 아, 에볼라도 치료 못했어요? 예, 에볼라도 치료 못하고 실패한 약인데, 예, 예. 이 약을 소위 약물 재창출이라고 해서, 코로나19가 한양 유행하니까, 코로나19에 한번 써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치료제가 된 건데. 길리아드 사이언스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예. 아, 네. 실제로 약을 개발하는,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는 거의 10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 코로나19가 유행했다 그래서 예. 10년을 투자를 해서 이 약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약물 재창출 형태로 계속 하게 되는데. 예. 약물 재창출을 한다고 해도 이제 임상을 긴 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렘디시비르 이외에 나올 약이 네. 향후에 한 3년 이내에 네. 렘디시비르보다 좋은 약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렘디시비르도 설탕물인데 그거보다 좋은 약이 3년 걸린다 그러면 소금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렘디시비르도 지금 좋지가 않은데 렘디시비르보다 좋은 약이 3년 네. 이내에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아, 약이 현실적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 그런데 이제 렘디시비르는 렘디시비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만 한 다섯 명한테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을 아, 임상을 실제로 치료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렘데시비르를 우리나라에 무상 공급을 한 물량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단 치료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네.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중대본이 결과를 일부 발표를 했어요. 네. 중대본이 그런데 네. 아 42명을 썼네요. 그런데 네. 중대본이 발표를 했는데 42명 중에 27명에 대한 데이터가 일단 모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램디시비를 써보니까 9명이 호전인을 했어요. 9명이. 그러니까 27명 중에 9명이. 그러니까 3분의 비율로 따지면 33.33% 정확히 3분의 1이네요. 예, 호전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효과가 없어요. 예. 약을 줬나 안 줬나도 모를 정도로 효과가 없는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55.56%가 효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악화된 사람도 있는데요.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사람이 3명입니다. 이게 11.11%인데, 그러니까 네. 효과가 없거나 악화된 사람만 하면은, 효과가 없거나 악화된 사람을 따지면은 네. 66.67%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드려요. 포도당 있죠? 포도당. 예. 스웩이라고 하는 거. 예. 그거를 주사를 하면 예. 그 정도 비율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렘데시비를 준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우리가 렘데시비르가 오기 전에도 예. 이제 소위 말해서 대증요법을 썼을 거 아닙니까? 수액도 주고 뭐 포도당 용액도 네네. 주고 뭐 해열제도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줘도 9명 호전 정도의 결과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렘디시비르를 줘서 9명이 호전됐다고 하는 게 렘디시비르의 결과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약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네. 적어도 27명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 정도가 한 7명, 네. 20명 정도에서는 확실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약이라는 거죠?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예. 서울대 교수님 약학대학교 교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예. 빨리 개발이 되어서 렘디시비르가 성공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예. 이런 정도 약효로 코로나19를 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원래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저는 좀 더 이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사석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이제 비평을 했던 사람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예. 그럼 백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백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를 못 하시면은 예. 백신을 도대체 기사는 계속 나오는데 왜 이러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예.
제가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초등학생들 백신 아니요 사석처럼 하세요 그냥 네. 사석에서 그러지 마시고 백신을 만드는 거는 초등학생도 네. 할 수 있어요. 너무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실험실에도 냉장고에 만들어진 백신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백신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심지어 뭐 대학 학생들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도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왜 안 만들어요 근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백신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백신을 만들었어요. 예. 누군가가 백신을 만들었어요. 이 예. 백신이에요, 이게. 백신인데, 예. 백신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어디에서 테스트 하느냐 하면, 동물에게서 테스트를 합니다. 네. 예. 동물한테 줍니다. 그러면, 예. 동물한테 안 주고, 동물한테 줬잖아요. 예. 준 것도 여러 농도로 주게 됩니다. 근데 도즈라고 하는데, 여러 도즈로 줘야 돼요. 한 세 개 예. 정도 도즈로 줍니다. 그러니까 준 예. 그룹하고 안 준 예. 그룹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줘봐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줘서 네. 어디에 보호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은 걸리고 어떤 놈은 안 걸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 효과가 없겠죠.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세 다른 도즈를 줬으니까 낮은 도즈에서는 효과가 없고 뭐 중간이나 높은 도즈는 효과가 있다고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동물에서는 왜 알 수 있냐 하면 백신을 준 다음에 네. 코로나19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항체가 예. 생기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실험을 해요. 사람을 예. 대상으로 임상 예. 시험을 한다고요. 자, 임상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동물처럼. 예. 안 준 그룹하고 준 그룹, 준 그룹을 다른 도주로 줬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코로나19를 못 주는 거예요. 줄 수가 없네. 못 주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실험에서는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실험은 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하면은 아주 똘똘한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백신이 효과가 없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면 치료제를 줘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다음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는 심지어 죽었을 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줬잖아요.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어디서 3년이든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회 중에서 걸리게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백신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백신이 효과가 있나 없나 준 사람하고 안 준 사람 대비를 비교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나 바이러스를 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만드는 거는 한 달만 하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 드려요. 그래서 무슨 백신 임상에 들어갔다 이런 예. 얘기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 임상은 뭡니까? 그러면? 임상에 들어간 거는 맞죠. 예. 그냥 사람한테 찔렀다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이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임상은 1, 2, 3상이 있는데요. 1상은 백신은 언제나 이렇게 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치료제는 환자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아픈 환자한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치료 효과가 있으면은 편익 요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료제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죠. 그런데 백신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 백신은 건강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예방의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예방의 목적이니까 대규모로 주게 돼요. 네. 우리 세계 인구가 약 75억 명 정도 되니까 거의 예. 한 50억 명 정도에게 접종을 해야 돼요. 예를 예. 들면은. 예. 그런데 만일에 50억 명에게 접종을 했는데 신경계 질환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근육성 질환이 생겼다거나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성에게 있어서는 뭐 임신을 못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아 예전의 백신에서 그런 부작용들. 이제 개발이 완료된 백신들은 그런 부작용을 다 이제 극복하고 없고 예. 이래가지고 개발이 된 건데 실패한 백신들 중에는 아주 심각한 백신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에이즈 백신 이게.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윤리적 문제 같은 거를 정부의 힘으로 좀 누르고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네. 어떤 특정 회사가 만든 백신을 군인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 벌써? 군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체제에서 이제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국가들에게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나 뭐 이런 게 되면은 아무리 큰 대형 제약회사라도 뭐 한꺼번에 망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데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교수님 그러면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제약회사니 뭐 또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와 에너제카인가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예. 이런 것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예. FDA가 그거를 오늘 뉴스도 그런 나왔잖아요. 예. 패스트트랙으로 가가지고 빨리 그러면 임상하고 빨리 그러면 접종할 수 있고 그리고 파우치 소장도 그 보수적인 파우치 소장도 늦가을쯤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일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신을 줬잖아요. 네. 백신을 줘가지고 첫째 하나는 안전해야 되거든요. 네.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비교적 빨리 테스트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가 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네. 그 안전한가 하는 거를 워낙 시급하니까 그거를 일종의 컴프라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워낙 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예. 안전한 것은 약간 좀 후순위 두겠다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백신 개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워낙 대규모로 접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데 지금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일종의 뭐 계속 뭐 좀 뭐 바람을 피운다고 할까요? 뭐 군부를 떼요? 예, 군부를 뗀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일단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안전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서 효과가 있는 백신을 내년 말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심지어는 내년 말 아주 운이 좋아서 내년 네.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백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대량으로 한 뭐 수십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에는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야 대부분의 국민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않을까. 우리가 알았던 그 대규모 전염병이 신종플루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종플루 백신 있죠.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이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더라고요. 이 신종플루 백신은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었어요. 네. 이 백신 자체는. 네. 그리고 이 백신은 이미 외국에서조차도 기술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하나만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신을 외국에서 도입한 게 아니라 이미 기술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바로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종플루 때는 다행히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약이 있었다.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도 있었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70만 명에서 네. 1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는데 총 사망자가 3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신종플루요? 신종플루 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노약자고 기저질환자. 그렇습니다. 거. 지금 이제 이거를 대비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한 만 몇천 명에 한 2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네. 28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0만, 100만이라고 하면은 네. 두 개가 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289명에서 공이 두 개가 붙으면은 네. 거의 2만 단위가 사망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망률이 100분의 1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망률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었느냐. 백신에 대한 기본 틀이나 안전함 이런 것들을 이미 외국에서 검증을 한 이미 그런 기술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런 검증된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없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그런 검증된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검증된 기술을 만드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빨리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들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그, 아, 예, 말씀 계속 하시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그 혈장 치료제. 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 완치되신 분들한테 혈장을 받아서. 아, 저 셀트리온에서 한다는 거? 그게 셀트리온이에요? 네, 아닙니다. 예, 아니, 이제 녹십자에서 하려고 아, 녹십자? 하는데. 녹십자? 예, 예, 예. 그거는 어떻습니까? 일단 혈장 치료제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나라는 혈장 치료제 정도면은 뭐 렘데시비를 능가할 것 같아요. 일단 혈장 치료제는 연세대학교에서 세 케이스를 했는데 네. 두 케이스 환자가 혈장 치료제를 투여를 받고 완전히 퇴원을 하게 됩니다. 완치가 되어서 네. 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수단도 없을 정도로 아주 위중한 환자였는데 그 혈장 치료제는 뭐냐면 혈장 치료제는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네. 완벽히 치료가 되고 나면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특히 중화항체라고 하는 항체가 생기게 돼요. 네. 이 중화항체는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가 돼서 퇴원한 환자가 자기 피를 네. 공여를 하게 되면 네.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헌혈하듯이 피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피를 뽑게 되면 그 피가 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 성분하고 하나는 물 성분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하면은 거의 네. 반반 정도씩 나옵니다. 예. 이 원심 분리로 돌리고 되면은 반 정도가 나오는데 이 반 정도의 색깔이 오줌 색깔처럼 약간 노랗거든요. 물이 예. 물 성분이 예. 이 물 성분이 그러는데 이 물 성분 안에는 아까 예. 말씀드린 항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성분은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경우에는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마이너하다 이거죠. 예예. 충분히 뭐 견딜만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잖아요. 주면은 그 사람 몸속으로 완치된 사람의 중화항체가 들어가게 돼요. 몸 안으로. 예. 예. 그럼 중화항체가 들어가면 그 중화항체가 그 사람을 감염시킨 바이러스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혈장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혈장치료제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안전하게 혈장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 병원에.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녹십자가 우리가 이제 공장이 있고 우리가 이제 혈장을 쭉 다뤄봤으니까 혈액만 공여된 게 있으면은 그 혈액을 가지고 혈장치료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혈장이 되려고 하면은 안에 중화항체가 많아야 되거든요. 중화항체가. 네. 근데 이제 중화항체는 감염이 되었다가 나은 사람이 중증을 앓으면 중증을 앓을수록 중화항체가 많이 생겨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염된 사람의 90%가 경증이거나 무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증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모든 혈액은 공여자가 free of charge, 돈을 못 받고 공여를 하게 됩니다. 아, 첫째. 못 판다. 예. 두 번째는 자국에도 혈장 치료제를 만들 건데 국경을 넘어서 피가 오진 온다. 않겠지.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죠, 이게. 아. 마치 우리나라에 환자가 많아가지고 피를 했더니만은 외국에 피를 준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여자한테는 프리로 받았는데 국경을 넘으면서 국가가 돈을 받고 어딘가에 팔았다, 다른 국가에. 이게 국민 정서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완치자의 혈액이 free of charge로 공여를 받았는데 그게 국경을 넘어온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을 앓은 사람이 이제 10% 정도 되니까 네. 중증을 앓은 사람 10% 중에서 아직도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있고 중증을 앓았던 분 중에서 또 피를 혈액을 공여를 했지만 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면 B형 간염에 감염이 됐다거나 어떤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네, 됐다거나 네, 네. 어떤 질환이 있다거나 네. 이러면 또 못 쓰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혈장이 굉장히 이제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적고 중증 환자로 빠진 분도 적으니까 예. 숫자가 적어도 혈장 치료제를 쓸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가 되는 혈장을 대규모로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C 회사에서 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뭐냐는 거예요. 항체 그 C 회사는 뭐 독십자는 실명을 잃고 C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아닙니까? 아 셀트리온 맞습니다. 네. 셀트리온 맞는데. 아니 형평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셀트리온은 맞는데
이제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중화 항체라고 하는 거를 예. 유전공학적으로 그 중화 항체에 해당하는 거를 세포주를 만들어서 세포주에서 대량으로 만들었어요. 아, 막 복제를 막 하는 거구나. 예. 예. 이때는 공장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적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이 중화 항체의 품질이 좀 달라져요. 네. 그다음에 또 적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만들어진 중화 항체가 나중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하거나 이럴 때의 어떤 이제 좀 더 빠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긴 시간에 안전성을 봐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이 적용한 기술은 예를 들면 뭐 A 기술이 있고 B 기술이 있고 C 기술이 있고 A 기술이 제일 탑 기술이다. 제일 좋은 기술이다. 네. B 기술, C 기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좀 아쉽게도 셀트리온은 완전 A 기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기술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완전 좋다는 기술은 어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이 기술은 일단 중국 정부하고 중국에서 일단 중국 정부요? 예. 중국에서 일단 그 기술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미국 대형 제약회사 한 몇 군데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서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 큰 제약회사와 이 싸워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을 좀 남겨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는 제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는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약은 일단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뒤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단계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긴 시간을 들였을 텐데 네. 만일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냥 안 하느니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방식으로 스타트를 해야지 까딱 잘못해서 약간만이라도 어긋난다 이러면은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의 그 대형 제약사들은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만드는 중입니까 그러면? 만드는 중인데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빨리 하고 얼마나 잘했던지 최근에 이제 사이언스에도 논문이 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완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완치가 되면 아까 중화 항체가 혈액 중에 있다 그랬죠? 혈액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중화 항체가 혈액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화 항체가 혈액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완치가 되었으니까 완치에 관여했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몸에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성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예. 효과도 있고 독성 부작용도 없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술을 동원을 하더라도 요거를 만들어야겠죠. 요거를. 작용도 했을 거고 사람 몸에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성 부작용이 없으니까. 예. 근데 기술을 쓰더라도 중화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쓰더라도 사람 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 중화항체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인공적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독성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독성 문제는 또 긴 시간에 걸쳐서 개발사가 증명을 해 보여야 돼요. 네. 독성이 없다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완치자 안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예. 중화 기능은 있지만 사람 몸에 존재하지 않는 아티피셜인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왜냐하면은 그게 많이 조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화 기능이 있으면서도 완치자의 혈액에 있는 바로 그 항체는 그 사람 몸에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안 일으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저 사람 몸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급 기술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 완치된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중화 항체를 유전공학적으로 해서 만드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게 제일 뛰어난 기술이에요. 두 번째 기술은 뭐냐면 중화능은 있는데 그 사람 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긴 시간 안전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셀트리온 기술이 어떤 건가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DNA 백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DNA 백신, 이제 우리나라 제넥신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예. DNA 백신인데. 예.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냐, 예. 아니면 모더나냐, 예. 아니면 뭐 중국의 시노백이냐, 누구냐, 얘냐, 저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을 개발을 해서 사람에게 준 다음에 예. 바이러스를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넥신의 DNA 백신이라고 해볼까요? 예. DNA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냐 아니면 모더나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예, 각각의 다른 기술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넥신이 백신을 만들었어요 지금. 예. 만들어서 임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임상을 할 거면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왜냐하면은 맞은 사람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감염이 돼야 되는데 예. 환자가 거의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넥신에서 개발한 백신이 어떨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백신을 맞은 다음에 네. 걸려야 바이러스를 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한테는.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두 그룹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제넥신에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환자가 많은 국가에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 아유 머리 아파. 이게 근데 이제 각 개발을 하고 있는 각사의 입장은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의 경우에. 저희 3프로TV를 워낙 많이들 보시고 하기 네.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반대쪽에서 아 그럼 교수님 생각이고 그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학자가 있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있으면은 한번 토론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토론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어떤 전문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네.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아유. 얼마든지 토론 가능하죠. 웰컴.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오늘 멘붕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우리 안전과 생존의 문제임과 동시에 네. 이게 굉장히 그 첨예한 왜 이 특정 회사들과의 다 상장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업 이야기를 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일관성의 원칙에 버금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기업은 실명을 얘기하고 어떤 기업은 저 스탠포를 하면은 그건 오해 소지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걸 굳이 날마다 이렇게 저한테 고민거리 주세요. 어쨌든 이게 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계시는 서울대우 교수님께서는 정리를 하자면 램데시비리의 약효에 대해서는 약학자로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 네. 백신은 쉬이 개발할 수 있으나 엄청나게 오랜 동안에 이 감염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작용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는 검증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뭐 늦여름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적어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유력한 게 아마 에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패스트트랙 진짜 부작용에 대해서 감내한다면 내년 하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단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르는데 네. 임상 시험을 하면서 나중에 버릴 때 버리더라도 대량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상을 하면서도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최대한 임상 결과를 보고 원래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임상 시험을 하는 중에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해서 최단 시간에 20억 명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제조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하더라도. 나쁘면 이건 다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패스트트랙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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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마 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 직원들이나 보실 텐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3프로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그분들이 사실 저 설 교수님 동문이거나 후배거나 선배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 그렇다니까. 오늘 하여튼 설탕주만 대박이 날 것 같네요. 예. 설탕 회사들만. 자 오늘 너무 아주 충격적이고 네. 시원한 그래도 시원시원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머리가 띄어갑니다 지금. 네.
우리 교수님 조만간 아마 다시 한번 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서울대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